오줌마려. 아 이게 넣고 이거 끝나고 좀 해결해야겠다. 이별했던 그날 밤부터 답답해지는 내 가슴. 그렇게 신중히 결심했었던 우리 이별이지만 나 그렇게도 빨리 찾아오는 게 후회인지는 몰랐어. 그날부터 시작된 불안한 가슴. 시간 흘러가면 있겠지 좋은 사람 나타날 거야. 너무 자주 다투는데 지쳤어 우린 맞지 않아. 나 그렇게도 믿었던 이별 이유 그것마저도 그리워. 나의 밤은 끝없는 후회. 이제 깨달았어 얼만큼 사랑하는지. 우리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은 모두 과정이었음을. 밤하늘의 추억 얼마나 수없이 떠올렸는지. 저 넓은 하늘이 너의 얼굴로 가득 차. 속에 지금 가래가 끼어서 아이 그 신경 쓰느라고 빛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. 아직까지 피리 불듯이 하는 건데. 아마 홀가분해질 거야. 너는 나의 짐이었으니 누구나 거뜬히 견디는 이별 내가 왜 못하겠어. 그 바보 같은 다짐이 하나 둘씩 허물어지던 깊은 밤 잠들지 못했던 후회 또 후회. 이제 깨달았어 얼만큼 사랑하는지. 우리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은 모두 과정이었음을. 밤하늘의 추억 얼마나 수없이 떠올렸는지. 저 넓은 하늘이 너의 얼굴로 가득 차. 제가 애드리브 3옥타브 넘는 거 나오는데 한번 도전해 볼게요. 아 이거 잘 안 됐다. 우리 만들었던 추억의 그늘 끝없이 그리워졌음을. 벗어나려 했던 그렇게도 달아나려고 했던 너라는 그리움. 그래 네가 이긴 것 같아. 안녕 행복해져. 세상에서 제일 후회하는 말 붙잡지 못했던 그 순간 후회 또 후회. 돌아와줘. 아 이거 끝에가 대박이구나. 마사지오 고음 막 다 나오네. 아 날 죽이려고 작정했구나. 그렇게도 달아나려고 했던 달아나려고 할 때 플랫 됐고. 연습 많이 하셔야겠어요. 그 순간 그 후회 네가 이긴 것 같아. 안녕 행복해줘. 세상에서 제일 후회하는 말 붙잡지 못했던 그 순간 후회 또 후회. 아야 호흡이 딸려가지고 마지막에 막 거친 소리 나고. 아까 애드리브 거기가 와.
3옥타브 레는 노래에서 못 쓴다니까. 모! 모! 이거 따로 할 땐 돼요. 모! 근데 이거를 와! 와!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직. 자, 스파티 민이었습니다. 노래 제목은 후회왕. 후회왕. 그리고 윤종신님의 그 월간, 거기, 월간 시리즈에 있는 수록곡인데, 이거 부른 보컬은 이제 김현우님이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가자, 집에. 이제.